앞에서 뭐 지적들 다잘 해주셔서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쟁점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엔 살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보고서를 정부가 제출할 때 법무부 인권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군인의 살권에 대해서는 그 리포트를 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자유권 중심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군인의 사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조밀하게 못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군인 스스로도 사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복지 혜택으로 뭐 해주면 좋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그 리포트로 제출하지 못해서 아마 이번 권고에서는 군인의 사유권에 대해서 아마 권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방부는 유엔 가셔서 정말 크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마 한줄 정도 위원들이 칭찬하는 멘트를 분명히 공고 안에 써줄 겁니다. 이 법안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나가서 야단만 맞는 게 아니라 개선하라는 공고 아니라 앞서서 개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면 저희도 섀도우 리포트를 쓰는 분량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그 카이다에서 그 어떻게 하면은 국방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 내부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는 이제 차관님도 오셨고 국방부 정책실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19일 오전에 또 이제 소통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또 하자는 이제 제안도 왔었는데요. 저는 이 군이 갖는 이 폐쇄적 소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크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이제 뭐 위계적인 뭐 폐쇄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은 이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위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나의 인사권을 윗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진급을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책임을 물어오기 때문에 항상 위를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전 수행 등에 있어서도 이제 불가피한 평시에 좀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도 놓여져 있고요. 사건 사고를 뭐 은폐했다가 추후 큰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상부부터 말단까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내 소통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는 좀 수평적인 논의, 그러니까는 명령 지휘 계통에서의 이야기 이외의 얘기들은 군인 직장 협의회나 대표 병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 뭐이 법안에서는 아마 이제 그 직장 협의회는 아마 이제 빠져 있을 텐데요. 군인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는 수동적인 현상을 넘어 군인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인지하고 누리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어젠가요? 그 청와대에 청원을 누가 이제 한것 같더라고요. 그 초급 간부들 이렇게 좀그 초과 근무 수당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올렸는데 큰 호응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라는 분들이 다 부대로 다 파편화되어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뭉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 인식은 그 군인이 다른 공무원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은 프랑스나 선진국 군대처럼 직장 협의회를 통해서
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그 프랑스 외무부 초청으로 한 10일간 이제 프랑스에 갔었는데, 프랑스 국방부도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정말 특이한 점은 직장협의회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한 6개 정도의 직장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과 더불어서 국방부 장관은 분기별로 정례적 회의를 통해서 그 계급으로 인한 소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좀, 우리 한국군하고 굉장히 다른 구조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방부 인사 담당관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모자란다. 아직까지는. 소통 구조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인권선언을, 프랑스 혁명 때 선언한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프랑스 군대는 우리랑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군대가 한국 군대보다 전쟁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 협의의 경우에 이제 현재 경찰하고 소방에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 노조로 갈 것인가, 직장 협의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직접 가셔서 직장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군인의 복무 역시 엄연한 노동이고 군대 역시 노동 현장인데 이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좀 활발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군인 역시 근로자성을 이제 인정해야 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해서 직장협의회를 넣고 나중에 뭐 여야 간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칼질을 당하거나 양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논의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즌 3에 또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서 진일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법안 자체에서 이거는 통과,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지지받지 못하고 통과 못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열해서 내리는 방식은 저는 좀 멀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표병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병사 제도는 제가 그 국방부 배영문화 혁신위원 할때 청주 비행단 가서 이제 직접 병사 자치위원회 그 병사들과 간담회를 또 했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육군, 해군, 해병대 그 저희 이제 분과에 들어오는 간사님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공군이 대표병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대표병사가 단장님과 참모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병사들 복지에 미진한 부분을 의견 개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으뜸병사 선출 방식도 그각그 전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관별로 으뜸병사를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으뜸 병사들이 모여서 병사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그 병사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보직이 없습니다. 그게 보직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동료 병사들 중에서 참모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는 자기 보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병사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각 분야별로 의견 개진을 할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미 공군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병사자치위원회나 대표병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이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인 복무 기본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군인 복무 정책 기본, 그러니까 군인 복무 기본 정책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 목표와 연도별, 과제별 추진 계획, 지원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일곱 번째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군인 복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군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실제 정책 과제로 녹여내는 중요한 장치인데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법률의 시행이 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현직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위원으로 국회와 장관이 각각 3인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날 개최했습니다. 근데 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했는데요. 국방부의 준비 미숙과 허술한 정책서 초안 작성 등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회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께서 해외 순방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고, 장관께서도 본회의 참석 때문에 이제 참석을 못해서, 무엇보다도 육군 참모 차장님이 배석 정도는 저는 할줄 알았는데, 육군 인참 부장께서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현행법상으로 위원회 위상이나 역할 범위, 예산 등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미비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상은 위원회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지 매우 우려되는 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군인 기본권 보장의 파수꾼이자 옹호자로서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 물론 위상을 강화하여 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병행 혁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출범할 국방개혁위원회 그리고 새 정부의 국방정책과 그리고 NAP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19일 날 이제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될수 있을지는 국방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면 가장 신뢰받고 박수받는 것은 국방부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개정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